배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대학배구리그 인하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이곳 인하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입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어느덧 4라운드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2013년 준우승 그리고 2014년 우승, 2015-2016 시즌 우승을 차지했던 인하대학교가 4연패를 노리기 위해서 한양대학교를 오늘 홈경기장으로 불렀습니다. 반면에 한양대학교 2013년 3위, 2014년 2위, 4위를 기록했죠. 2013년 4위, 2014년 역시 4위를 기록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었지만 아쉽게도 2015년과 2016 시즌에서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인하대학교를 맞이해서 자신들의 진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다짐으로 원정 경기를 참여했습니다. 자,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즌 A조 1위를 차지하면서 6강 플레이오프에서 4승 1패 11점을 기록하면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고요. 그 이후에 챔프전에서 중부대를 맞이해서 우승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현재까지의 순위를 한번 살펴보죠. 1위는 경기대학교, 2위는 홍익대학교입니다. 4전 4승으로 두 팀이 승점 12점으로 단독 1위와 2위를 나서고 있고요. 조선대학교와 경남과기대학교가 그 밑으로, 그리고 인하대학교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붙는 원정팀 한양대학교는 10위입니다.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3전 3패 승점 1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경희대, 목포대, 중부대, 성균관대 그리고 충남대와 명지대학교 순인데요. 충남대학교와 명지대학교 역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겨울도 아니지만 차가운 시즌을 아직 보내고 있는 현재까지의 추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인하대학교는 4연패를 누리고 있는 전통의 강호팀입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팀 창단 이후에 2013년과 2014년 나란히 플레이오프 시즌에 진출을 하면서 조금은 강팀의 이미지를 굳혀가는가 싶었지만 2015년 6위, 2016년엔 B조 4위를 기록하면서 아쉽게 이번 시즌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양 팀이 2016년에는 맞붙지 못했습니다. 양대리그였던 작년 시즌 인하대학교는 A조였고요. 한양대학교는 B조였기 때문에 두 팀이 2015년 9월 1일이었죠. 인하대학교 홈에서 3-0으로 이긴 이후에 무려 2년 만에 리그에서 맞붙게 되는 만큼 오늘 두 팀의 이 만남 그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가 되겠습니다. 양팀 감독분들도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들이시죠. 인하대학교는 최천식 감독, 한양대학교는 양진웅 감독입니다. 인하대학교의 키포인트부터 살펴보죠. 차지환의 쇼는 계속된다. 2016년 당당히 MVP를 차지했던 이 선수가 2017년도 역시 엄청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이었죠. 공격 성공률 56.47%로 공격 부분에서 2위를 차지했던 차지환 선수, 올 시즌에도 득점뿐만 아니라 모든 공격 지표면에서 다시 한번 2연패, MVP 2연패를 노리는 차지환 선수입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4연패를 노리고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2013년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었지만 2014년 이후에 계속해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올 시즌도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두 팀이 2년 만에 맞붙는 리그에서의 첫 맞대결입니다. 과연 어떻게 준비해서 양팀이 서로를 향한 비수를 꽂을지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맞붙는 한양대학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아직까지 3전 3패 승리가 없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승점이 단 1점인데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경기였죠. 조선대와의 홈경기에서 풀세트까지 접전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이때 얻은 1점이 전부입니다. 아직까지 1승이 없고요. 그리고 규정에 의한 주전 이탈. 이번 시즌부터 학점 규정이 존재가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박태환, 이지석, 김지승 선수가 학점 미달로 1학기에 나설 수 없게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세 선수가 모두 주전 선수였다는 점. 그것이 지금까지 한양대학교의 성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진웅 감독이 2017 시즌 새 첫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예전 우리카드 전 감독 대행이었던 이분이 부임을 하면서 한양대학교의 공격 루트와 수비 루트, 모든 팀 컬러가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선수들과 이 양진웅 감독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오늘 인하대학교 경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팀의 라인업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홈팀 인하대학교의 라인업입니다. 역시 전통적인 강우답게 오늘 선발 라인업도 굉장히 강한 베스트 라인업으로 구축을 했는데요. 4번에 레프트 포지션의 차지환, 5번에 역시 레프트의 박광휘, 9번에 센터 송원근, 10번에 라이트 한국민, 18번에 센터 강승윤, 1번에 세터 이호건, 제일 리베로 6번에 이상혁 선수가 선발 라인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에 맞붙는 한양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번에 레프트 홍상혁, 9번에 센터 홍민기, 11번에 센터 이병준, 13번에 라이트 류성주, 15번에 레프트 문종혁, 3번에 센터 최진성, 제일 리베로 5번에 구자혁 선수가 선발 라인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시 한양대학교와 인하대학교 두 팀이 나설 수 있는 모든 베스트 카드를 전부 다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인하대학교부터 살펴보시죠. 천창범, 강승윤, 박광희, 차지환, 송원근, 이호곤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지만 오늘은 일단 천창범 선수가 교체 멤버로 활약을 하겠습니다. 차지환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시면 3경기 동안 62득점, 공격 성공률 54.29%, 공격 점유율 39.77%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천식 감독의 모습인데요. SBS 스포츠의 해설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에 맞붙는 한양대학교의 양진웅 감독입니다. 2014년 2015 시즌 우리카드전 감독 대행을 맡았던 양진웅 감독이 이번 시즌 첫 감독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심판을 맡아주실 주심과 부심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심은 박재환 주심이십니다. 부심 이재선 부심. 제1선심의 한정현 선심이십니다. 제2선심 신우철. 제3선심 김동환. 제4선심 정은지 심판님께서 오늘 경기를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심판분들이 소개가 됐고요. 이제 양팀의 라인업이 소개가 되겠습니다. 우선 양팀의 비교 분석 현재까지의 기록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인하대학교가 득점 269점, 한양대학교는 261점입니다. 공격 성공률 인하대학교가 53.41, 블로킹도 앞서고 있고요. 서브 또한 앞서고 있습니다. 세트, 리시브, 디그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앞서고 있고 한양대학교가 역시 범실이 많습니다. 이 범실을 줄여나가는 것이 오늘 인하대학교와의 경기에서 필승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양대학교의 라인업에 소개가 됐죠. 자, 1번 자리에 홍상혁, 2번 자리에 홍민기, 3번 자리에 류성주, 4번 자리에 문종혁, 5번 자리에 이병준, 6번 자리에 최진성, 제일리베로 구자혁 선수였습니다. 자, 이제 인하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1번 자리에 1번 이호건, 2번 자리에 레프트 차지원, 3번 자리에 센터 송원근, 4번 자리에 라이트 한국민, 5번 자리에 레프트 박광희, 6번 자리에 센터 강승윤, 젤리베로는 이상혁 선수, 감독은 최천식 감독입니다. 역시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분이 인하대학교의 감독을 맡으면서 4연패를 향한 순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 홍익대와의 홈경기에서 3대1로 패배를 당했지만 이어서 2차전과 3차전을 이기면서 2승 1패로 다시 한번 우승을 향한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활기차게 화이팅을 한 후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고요. 리베로가 들어온 이후의 공격, 그리고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는 구자혁 리베로, 그리고 인하대학교는 이상혁 리베로가 경기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강승윤 센터가 일단 빠지고요. 네, 인하대학교의 서브로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한양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기, 1세트 경기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인하대학교,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한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서브는 인하대학교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1번에 인하대학교 세터죠. 이호건 선수의 서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찾아주신 내 외빈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우승을 세 번이나 차지했던 대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관중, 정말 구름 관중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양쪽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자, 이제 부심이 오늘 경기에 공을 1번 이호건 세터에게 전달을 했고요. 이호건 세터의 서브로 오늘 경기 시작됩니다. 세터 이호건 첫 서브 목적타 올려주고 이번엔 왼쪽에서 퀵오픈 들어갔습니다. 첫 득점은 문종혁의 득점. 한양대학교가 원정팀답지 않게 1대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1대0. 조금은 위축될 수 있었지만 홈팀의 분위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문종혁이 다이렉트 킬로 한방에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홍민기의 서브
나갔습니다. 목소리와 함께 이나대학교 홈팬들이 강렬한 응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대1 동점. 서브는 레프트 차지환. 이나대학교 에이스죠. 플랫업 구자역 받았고요. 유성주의 왼손 공격 들어갔습니다. 백토스에 의한 유성주의 공격 2대1. 확실한 카드로 라이트의 류성주 선수가 왼손으로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공격에 성공한 류성주가 서브 이어갑니다. 강하게 세터 올려주고 뒤쪽에서 밀어넣기. 박광희의 득점. 네터치가 지적이 됐습니다. 2대2 동점. 박광희 선수가 어느덧 이호건 선수의 뒤로 나오면서 공격에 참여했던 모습이었습니다. 2대2 송원근의 서브 구자역을 받고요. 이번엔 A 석공으로 어택 커버 됐습니다. 그대로 다이렉트 킬 박광희. 3대2를 만듭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이나대학교. 상대 A 석공을 무력화시키면서 박광희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서브는 송원근. 목적타 올려주고 왼쪽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웃. 문종혁의 스파이크가 조금은 강했습니다. 4대2로 앞서가는 이나대학교. 최진성이 문종혁을 바라봤지만 문종혁의 스파이크가 조금 길었습니다. 4대2 두 점차. 송원근의 세터 구자역 올려주고 이번에도 문종혁을 바라봤어요. 블러킹 됐고 이 공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문종혁의 득점 4대3. 한 점차로 추격하는 한양대학교. 이번엔 문종혁이 성공했습니다. 왼쪽에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문종혁 서브를 준비합니다. 15번의 4학년 문종혁 강하게 서브에 동점. 문종혁이 분위기를 끌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4대4 동점. 확실하게 차지환을 노렸던 목적타 서브 4대4 동점을 만듭니다. 계속되는 서브는 문종혁. 역시 강한 서브 리시브 됐습니다. 이호건 왼쪽에서 공격 블러킹 득점. 최진성 세터 최진성의 블로킹 득점. 역전에 성공하는 한양대학교 5대4로 앞서갑니다. 계속되는 문종혁의 서브. 역시 강하게 들어가죠. 이호건 이번에도 왼쪽입니다. 들어갔어요. 박광희의 득점. 예측할 수 없었던 박광희의 득점. 경기 초반 이호건 세터는 박광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5대5 동점. 서브는 한국민이 준비합니다. 10번 달고 있는 한국민 2학년 선수 역시 강하게 리시브 됐습니다. 왼쪽에서 들어갔어요. 홍상혁 주포다운 활약을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6대5 홍상혁의 오늘 경기 첫 득점. U20 대표팀을 지낼 정도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홍상혁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병준의 서브 살짝 플랫서브. 이것이 리시브가 되지 않으면서 서브에이스 박광희의 실수. 7대5 이병준의 서브에이스입니다. 리시브가 중요하죠. 계속되는 이병준의 서브 살짝 넘어왔습니다. 이번엔 밀어넣기 차지환 디그 됐고요. 왼쪽에서 홍상혁 들어갔어요. 득점 성공. 8대5 석점 차로 앞서갑니다. 차지환의 밀어넣기를 디그 성공 이후에 홍상혁이 깨끗하게 마무리했습니다. 8대5 결국 최천식 감독이 더 이상의 점수차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1세트 8대5로 뒤져있는 인하대학교 최천식 감독의 작전 타임. 역시 전통의 강우 그리고 리그 4연패 통합 3연패를 노리고 있는 인하대학교 오늘 경기를 지게 되면 2승 2패를 기록하게 되면서 한양대학교에게 첫 승을 내주게 되고요. 오늘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 단독 3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인하대학교 반면에 한양대학교도 오늘 경기를 승리하면 8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순위 싸움이 있어서 오늘 경기가 굉장한 분수령이 될 수가 있는 두 팀 초반부터 치열하게 경기를 임하고 있고요. 최천식 감독의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8대5 석점 앞서 있는 한양대학교 이병준 센터의 서브 아웃됐습니다. 좀 길었죠. 목청다 서브로 박광희를 노려봤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이에 응수하기 위해 박광희가 서브 준비합니다. 8대6 2점 차 왼쪽에서 서브 준비하죠. 레프트 박광희 주장입니다. 플랫 서브로 노려봤지만 네트에 걸렸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득점 9대6 범실입니다. 이제 서브는 한양대학교의 세터 최진성 선수입니다. 3학년 선수죠. 대체 캡틴을 맡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서브 들어갔고 이번엔 뒤쪽을 봤어요. 블락킹 성공! 홍상혁! 한국민의 스파이크를 홍상혁이 막아냅니다. 10대6 백토스를 감지했던 한양대학교의 블록커 두 명이 떠오르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0대6 역점차 이번에 서브에이스 최진성 라인에 걸치면서 확실하게 1세트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11대6 5점차 최진성의 화려한 서브에이스 두 번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대6 최진성의 서브 이번에 연타로 안쪽에서 에이스 공그러나 블록킹 홍민기 인하대학교가 좀처럼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 12대6 더블 스코어를 만듭니다. 최천식 감독의 어두워지는 표정 최진성의 서브 이번엔 네트에 걸렸습니다. 12대7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인하대학교 강승윤이 서브 준비합니다. 양진웅 감독의 모습이죠. 4학년 센터 강승윤 플랫 서브로 그러나 길었어요. 한양대학교의 득점 강승윤의 서브 범실 그리고 이상혁과 교체됩니다. 13대7 6점 차 한양대학교의 주포 홍상혁의 서브 높게 띄우고 강하게 때립니다. 리시브 불안했죠. 다이렉트 K 문종혁 확실하게 마무리합니다. 14대7 그리고 최천식 감독이 두 번째 작전 타임을 여기서 또 한 번 활용합니다.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분위기 홍상혁의 서브 그리고 문종혁의 다이렉트 킬로 14대7 더블 스코어로 앞서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자 최천식 감독이 두 번의 작전 타임을 1세트 초반에 모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에 대한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있는 최천식 감독이고요. 반면에 한양대학교 리시브면 리시브, 서브면 서브, 디그면 디그까지 모든 면이 완벽했던 현재까지의 흐름입니다. 14대7 더블스코어 7점 차 홍민기 선수의 위풍당당한 모습 계속되는 홍상혁의 서브 또 한 번 강한 서브가 들어가겠죠. 역시 강하게 이번엔 연타로 날려봤습니다. 뒤쪽에서 차지원이 성공합니다. 에이스 차지원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4대8 차지원의 확실한 카드 공격 서브는 이호건 세터 리시브 됐고요. 오른쪽에서 류성주 밀어넣기 득점 성공 상대 블로커의 빈 곳을 향해서 연타로 밀어넣던 류성주 15대8을 만듭니다.
서브는 홍민기. 4학년의 센터 선수죠. 7점 차. 왼손으로 날려봤고요. 뒤쪽에서 백에이로 차지원의 득점. 이호건과 차지안의 호흡. 주춤했던 차지원이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연속 2득점 15대 9. 차지원의 섭. 강하게 너무 길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득점 16대 9가 됩니다. 2득점에 성공했던 차지원의 서브가 밖으로 나가면서 16대 9, 7점 차. 서브는 류성주. 왼손으로 강하게 이호건 에이 성공. 디그 됐고요. 이번에 한양대학교 찬스. 역시 디그 됐습니다. 여기서 누가 마무리할지. 디그 성공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인하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양 팀의 치열한 수비 랠리. 승자는 인하대학교였습니다. 16대 10.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마다 관중들의 카메라 셔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6점 차. 송원근의 서브. 목적타 서브. 최진성 왼쪽을 받습니다. 그러나 블록킹 성공! 한국민! 길목을 차단했던 한국민이 16대 11 5점 차로 좁혀놓습니다. 양진웅 감독의 모습. 서브는 송원근. 역시 목적타. 이번엔 왼쪽에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나갔어요. 문종혁의 스파이크가 길었습니다. 넉점차까지 추격합니다. 인하대학교. 양진웅 감독이 결국 참지 못하고 작전 타임을 신청했습니다. 한때 7점차까지 벌려져 있었던 16대 9까지 벌려져 있었죠. 1세트 16대 12 넉점차까지 추격을 당하면서 양진웅 감독이 결국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문종혁 선수의 공격이 뒤쪽으로 좀 범실이 나오면서 인하대학교가 득점에 성공을 했었고요. 자, 한양대학교 2013년과 2014년 4위를 기록했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이번 시즌 참 엄청난 노력과 뭐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학점 미달에 새 선수가 걸리면서 조금은 어렵게 시즌 초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6대 12 넉점 차. 송원근 서브. 서브 에이스가 되지 않았고요. 그대로 다이렉트 킬로 연결해봤습니다만 이 공이 나갔어요. 이병준의 스파이크가 나가면서 16대 13 석점 차. 역시 리시브가 불안했기 때문에 이병준의 공격 또한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서브는 계속해서 송원근. 오른손으로 최진성 에이 성공.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이병준. 17대 13 넉점 차. 최진성이 이병준을 선택을 했었고요. 서브는 문종혁. 오른손으로 이호건 이동 공격. 디그도 했습니다. 왼쪽에서 홍상혁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8대 13. 양 팀의 에이스의 대결이 또 하나의 볼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홍상혁과 차지환. 서브는 문종혁. 강하게 이상혁을 받죠. 그리고 에이 석공 들어갔습니다. 강승윤. 첫 득점에 성공하는 강승윤. 18대 14 넉점 차. 아쉬워하는 구자혁 선수였고요. 서브는 한국민이 준비합니다. 높게 그리고 강하게 최진성 뒤쪽에서 백어택. 디그 성공. 이번엔 차지원의 백어택. 블락카 터치아웃. 백어택엔 백어택으로 응수를 합니다. 18대 15 석점차. 선수 교체. 이호건 선수가 빠지고요. 17번의 천창범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서브는 계속해서 한국민. 강하게 왼쪽에서 홍상혁, 그리고 블록킹 성공! 교체에 들어왔던 천창범! 최천식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했습니다. 18-16 두 점차 어두워지는 양진호 감독의 표정. 한국민의 섭 두 점차까지 추격했습니다. 알 수 없는 1세트 역시 강하게 리시브 불안했고요. 공상혁이 올려줍니다. 류성주의 왼손 스파이크! 블럭킹으로 맞고, 자 지금은요 이나대학교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블로커 맞지 않고 네트에 맞았다는 판정. 이렇게 되면 류성주의 범실. 18-17 결국 양진홍 감독도 마지막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방금은 애매한 상황이 나왔죠. 류성주의 스파이크, 왼손 스파이크가 백태에 걸리면서 상대 블로커의 손을 맞지 않고 그대로 범실로 이어지면서 이나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18-17 한 점 차. 양 감독이 두 개의 작전 타임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1세트를 반드시 따야만 하는 두 팀. 한때 7점 차까지 벌려져 있던 경기, 지금 한 점 차까지 이나대학교가 바짝 추격했습니다. 18-17 이번엔 황국민을 빼주고요. 15분에 김성수 선수가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나대학교 황국민의 서브, 김성수의 서브. 연타로 류성주를 노려봤고요. 백어택! 디그도 했습니다. 왼쪽에서 공격! 역시 디그 성공! 최진성 어딜 볼까요? 홍상혁을 봤어요. 블록도 맞았나요? 맞지 않았습니다. 이나대학교 동점! 18-18 동점! 역시 명가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4연패를 노리는 이나대학교 기어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김성수의 서브 지역이 받았고요. 이번에 왼쪽에서 홍상현 밀어넣기, 어택 커버. 최진성 그대로 밀어넣기, 연타로 디그 성공. 누굴 보죠? 차지원입니다. 차지원 건 나갔어요. 한양대학교의 득점. 다시 한번 천창범과 김성수가 빠지고 한국민과 이호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도 최진성이 빠지고 박창성 센터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 19-18 한 점차로 앞서 있는 한양대학교. 서브는 이병준. 목적 타 서브, 리시브 불안했죠. 살려냈고요. 차주환의 백어택! 이번엔 들어갔나요? 나갔나요? 자, 주심이 쉽게 판정하지 못하고 4명의 선심과 부심을 모두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 합의 판정. 심판의 판정은 어디로 향할까요? 차주환의 득점이냐 아니면 범실이냐. 차주환의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19-19 동점. 박창성이 다시 나가고 최진성이 들어왔습니다. 치열한 경기. 서브 리시브 됐고요. 어딜 보죠? 왼쪽으로 홍상혁 블록크 터치아웃. 20점 구진은 한양대학교가 차지합니다. 20-19 자, 서브는 최진성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범실이 중요하죠. 범실을 하면 안됩니다. 20-19 한점차 최진성의 서브 뒤쪽으로 나가면서 범실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 말을 들었는지 최진성 선수가 조금은 민감했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 역시 이 시점에선 선수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브에서의 범실이 무엇보다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승윤의 서브 리시브 됐고요. 백에이로 류성주 공격, 득점 성공. 차지원과 송원근이 버티고 있는 블로커 라인을 뚫어냈습니다. 21-20 한 점 차. 서브는 홍상혁.
높게 날아서 그러나 아웃됐어요. 21-20의 범실. 인하대학교의 득점. 끝까지 할 수 없는 경기. 시속 게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1-21. 서브는 세터 이호건. 강하게 이번에도 나갔어요. 범실을 연속해서 주고받고 있는 두 팀. 22-21. 원포인트 서브로 홍민기를 빼주고요. 조상빈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학년 선수죠. 조상빈의 서브. 중요한 타이밍. 22-21 한 점차. 조상빈 강하게 리시브 됐습니다. 왼쪽 차주환을 받고요. 블록과 뚫어냅니다. 득점 성공. 22-22. 조상빈이 다시 한번 빠지고 박창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2-22 동점. 스톱. 리시브 됐고요. 최진성, 유성주를 선택합니다. 득점 성공. 23-22. 득점에 성공한 유성주가 서브 준비합니다. 23-22 한 점 차. 유성주 왼손 서브. 그러나 네트에 걸렸어요. 인하대학교 득점 동점입니다. 23-23. 양팀 감독의 지략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광희가 빠지고 센터라인을 보강했죠. 7번에 김웅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레프트 김웅비. 서브는 송원근. 23-23 동점. 오늘 경기 승부처 최진성 그대로 블록킹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이 그냥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블록과 안쪽 네트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판정. 한양대학교의 득점. 24-23 세트포인트는 한양대학교. 자, 김대민이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체 카드를 확실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는 양팀 감독 김대민의 서브. 강하게 리시브 됐고요. 이호건의 선택은 차지환을 노렸습니다. 블록과 터치아웃. 연타로 들어갔던 차지환 듀스를 만듭니다. 24-24. 다시 한번 문종혁이 들어오고요. 베스트 라인업으로 맞붙고 있는 두 팀. 한국민의 서브. 연타로 유성주를 받고요. 그대로 디렉트 킬 밀어넣기. 어택 커버. 다시 한번 최진성 왼쪽 홍상혁을 받습니다. 블록킹 득점. 이호건 세트 포인트. 다시 한번 인하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세터 이호건의 블록킹 득점. 한국민의 서브. 역전의 역전을 거듭했던 1세트 승자는 누가 될지. 한국민의 서브 이번엔 나갔습니다. 듀스. 1세트부터 듀스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양팀 25-25. 서브는 이병준. 뒤쪽에서 리시브 됐고요. 어딜 선택할까요? 백어택. 블록과 터치업. 차지원의 득점. 26-25. 인하대학교를 응원한 북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 박광희의 서브. 왼쪽을 노렸고요. 최진성의 선택은 홍상혁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가면서 인하대학교의 득점. 27-25로 1세트는 홈팀 인하대학교가 차지했습니다.
치열했던 경기. 그러나 마지막까지 범실을 하지 않고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인하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세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인하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7 대학배구 그리고 인하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인하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세트 듀스 접전 끝에 27대 25로 인하대학교가 앞섰습니다. 역시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랠리를 펼쳤던 두 팀, 수비 쪽에서 실수가 나오지 않았던 인하대학교가 깨끗하게 1세트를 따내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양대학교 한때 7점 차까지 앞서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아쉽게 1세트를 상대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2세트 경기 시작이 되겠는데요. 최근 맞대결을 보시면요. 3전 2승 1패로 인하대학교가 우세합니다. 2013년 4월 19일이었죠. 이때는 한양대학교가 이겼습니다. 3대 0으로 이겼습니다만 2014년과 2015년에는 인하대학교가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3전 2승 1패로 앞서 있고요. 2016년에는 맞대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년 만에 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두 팀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2세트 역시 양 팀의 라인업 변화 없이 베스트 멤버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엔 화면 왼쪽에서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팀이 인하대학교입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서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한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서브로 2세트 시작되겠습니다. 서브는 홍상혁. 자, 2세트도 역시 범실을 하지 않는 팀이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 공식은 여전하겠고요. 홍상혁의 서브로 2세트가 시작되겠습니다. 레프트 홍상혁, 1학년 학생이죠. U20 대표팀을 지냈던 이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신중하게, 그러나 강하게 나갔습니다. 인하대학교 득점. 자, 지금은 좀 애매한 위치에 떨어지면서 부심이 판단하기보다는 주심이 직접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1대 0으로 앞서가는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의 섭 이호건. 리시브 됐고요. 그대로 에이서 꽁 들어갔습니다. 홍민기 득점. 빼개를 노려봤던 한양대학교 최진성 그리고 홍민기를 선택했습니다. 1대 1. 득점에 성공했던 홍민기가 서브 준비합니다. 뚝 떨어졌죠. 이호건 왼쪽을 봤습니다. 그대로 성공. 한국민. 침착하게 날아올라서 공격에 성공한 한국민. 2대 1. 서브는 차지환. 연타로 깎아 때립니다. 왼쪽으로. 그러나 나갔다는 판정. 인하대학교 득점. 좀 길었죠. 3대 1. 두 점 차로 앞서가는 인하대학교.
4번에 차지원이 계속 서브 준비합니다. 이번엔 강하게 리시브 불안했죠. 에이석공 들어갔습니다. 이병준 3대2 한점차. 최진성 선수가 2세트 초반에 에이석공과 오픈 공격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강한 서브 한국민을 받죠. 오른손으로 공격 들어갔습니다. 높은 타점 확실한 마무리 4대2 두 점차. 서브는 송원근. 리시브 됐고요. 에이석공 그대로 이병준의 공격 성공했습니다. 4대3 2세트 초반 오픈 공격보다는 빠른 석공, 센터들을 활용한 빠른 석공으로 상대 블로커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최진성 선수 4대3 한점차 추격. 서브가 그러나 네트에 걸렸습니다. 인하대학교 득점 5대3 9점차. 한국민이 서브 준비합니다. 인하대학교의 2학년 학생 한국민 연타로 뒤쪽에서 백어택 나갔다는 판정. 인하대학교의 득점. 이병준의 공격이 조금 길었습니다. 2세트는 인하대학교가 앞서갑니다. 초반부터 6대3 서브는 한국민. 강하게 최진성. 왼쪽에 홍상혁을 받고요. 자 그러나 어택라인 센터라인을 네터치가 지적이 됐군요. 강승윤 선수의 네터치 어깨 쪽이 닿았다는 판정. 한양대학교의 득점. 서브는 이병준. 리시브 불안해요. 살려냈습니다. 그대로 넘깁니다. 홍민기가 움직이는데요. 왼쪽에 홍상혁 어택 커버. 이번엔 홍민기 그러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된 플레이 강승윤이 막아냈습니다. 7대4 석점차. 서브는 박광희. 오른손으로 길게 때립니다. 그리고 에이석공 들어갑니다. 홍민기의 득점. 최진성 선수가 에이석공을 좋아하는군요. 7대5 2점차. 한양대학교의 원정팬으로 보이죠. 다소 침울해 있는 현재 상황. 최진성의 서브 박광희를 받고 왼쪽에 차지원. 그러나 여기서 범실. 이호근의 네터치. 한양대학교의 득점. 7대6 깨끗하게 인정했던 이호건. 최진성의 서브 그러나 네트에 닿습니다. 8대6 2점차. 이재선 부심의 매눈이네요. 이호건과 강승윤의 네터치를 확실하게 지적을 하면서 두 점을 한양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강승윤의 서브 8대6 2점차. 심호흡 이후에 서브를 준비합니다. 목적 타석 그대로 넘어갔어요. 행운의 득점. 서브가 한양대학교의 리시브를 막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인하대학교 선수들이 커버하지 못하면서 한양대학교의 득점이 됐습니다. 8대7 한점차. 홍상혁
강하게 서브에이스 동점! 8대8! 이상혁의 빈자리를 노려봤던 홍상혁 결국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8대8 동점. 김웅비가 박광희를 대신해서 교체 투입됐습니다. 1학년 김웅비. 8대8 동점. 홍상혁의 서브 그대로 넘어왔죠. 뒤쪽에서 왼손으로 공략 성공. 류성주 역전을 만듭니다. 한양대학교 1세트 흐름과는 반대의 흐름 계속되는 홍상혁의 서브. 오른쪽으로 연타로 때려봤고요. 그대로 에이석공 허를 찔렀습니다. 송원근 9대9 동점. 최진성에게 자극을 받았나요? 이호건도 역시 속공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호건의 서브 뚝 떨어졌죠. 최진성 이동 공격. 유성주 10점 구지를 차지합니다. 한양대학교 10대9. 류성주의 알토란 같은 득점. 서브는 홍민기. 이상혁을 노려봤고요. 이효건 에이석공 런 아웃텍 커버. 홍민기 오른쪽을 봤습니다. 그대로 들어갔어요. 류성주 11대9 두 점 차. 최천식 감독의 타임아웃. 11대9 두 점 차까지 쫓기면서 점수차가 더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천식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2017년 3월 22일 홍익대와의 홈경기에서 3대1로 패배. 2017년 3월 31일 중부대와의 홈경기에서 3대0 승리. 그리고 2017년 4월 15일 성균관대와의 원정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1패 뒤에 2연승을 기록했던 인하대학교 오늘 한양대학교를 맞이하면서 3연승을 노리고 있는 현재까지 흐름입니다. 11대9 두 점차. 1세트에도 7점 차로 뒤지던 상황을 뒤집었던 인하대학교 그리고 그걸 뒤집혔던 한양대학교 2세트 흐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민기의 서브 신중하게 준비하는 홍민기 왼손으로 길게 때려봅니다만 너무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인하대학교의 득점 11대10. 차지환 차지환의 강스파이크. 그러나 너무 강했어요. 상대를 의식했나요? 의식한 듯한 차지환의 서브 12대10 두점 차. 유성주가 준비합니다. 심호흡을 한번 해봤던 유성주 왼손으로 뚝 떨어지는 서브. 이호근의 선택은 뒤쪽에 빼기. 그러나 블록과 터치아웃. 한국민의 득점 12대11 한 점 차. 한국민과 차지원의 양 쌍코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이호건 세터. 서브는 천창범 뚝 떨어졌죠. 최진성이 문종혁을 선택을 했는데요 들어갔습니다. 13대11 두 점 차. 서브는 문종혁. 득점에 성공했던 문종혁이 서브 준비합니다. 오른손으로 길게 너무 길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득점. 자 지금 10점 고지에서 서브 범실이 무려 4개가 나왔습니다. 집중할 필요가 있는 양팀 선수들. 13대12 한 점 차. 한국민의 서브. 높게 그리고 강하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강승현 발로 걷어냈고 이호건
뒤쪽에서 백어택 밀어넣기 차지원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호건 이번엔 왼쪽에서 득점 성공 김웅비 동점을 만듭니다. 한양대학교 손희원님 발까지 활용하면서 멋지게 수비에 성공했습니다만 김웅비의 비상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13대 13 동점 한국민의 섭 이번엔 강하게 그대로 넘어왔죠. 역전 찬스 이호건의 재치 있는 플레이 2단으로 공격 연결 14대 13 역전. 그리고 양진웅 감독의 작전 타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호건의 득점 인하대학교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2017년 3월 24일 조선대학교의 어웨이 경기에서 3대2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했습니다. 홈경기였죠. 그리고 3월 29일 경기대와의 어웨이 경기에서 3대1 패배 4월 12일 홍익대와의 어웨이 경기에서 역시 3대1로 패배를 하면서 오늘 인하대학교의 어웨이 경기까지 3연속 어웨이 경기를 가지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 그러나 또다시 역전을 허용한 2세트 중반 양진웅 감독의 주문이 선수들에게 통할 수 있을지 한국민의 섭 타점이 높은 선수죠.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에이석공으로 밀어넣기 이병준의 득점 역시 상대의 허를 찔러봤습니다. 14대 14 동점 이병준의 섭 오른손으로 이호건 그대로 그러나 블록킹 성공 홍민계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홍민기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15대 14 이병준의 섭 2세트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죠. 이호건 왼쪽을 선택했고요. 김웅비의 득점 15대 15 동점 박광희를 대신해서 들어온 김웅비가 감독의 부름에 맞춰서 확실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대 15 동점 서브 강하게 그러나 너무 강했죠. 김웅비의 서브 범실 16점, 15점, 한 점 차입니다. 최진성의 섭. 김웅비를 노려봤고요. 이호건 올려줍니다. 왼쪽에 차지원! 나갔다는 판정. 한양대학교의 득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선수들. 17대 15가 될 수 있을지 16대 16 동점을 만들 수 있을지 중요한 판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선심을 부르고 있는 박재환 주심 신우철 선심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중요한 타이밍 17대 15 심판의 최종 판정은 인하대학교 쪽으로 바뀝니다. 16대 16 구자혁 선수가 이제서야 손을 드네요. 차지환 선수 역시 본인이 때린 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16대 16 동점 리시브 됐고 왼쪽에서 공격 성공 홍상혁 주춤했던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17대 16 그 사이 강승윤이 빠지고 천창범이 들어와 있는 인하대학교 홍상혁의 섭 낮고 빠르게 올라왔죠. 이호건이 간신히 살렸고요. 백어택으로 연결했습니다. 리시브 됐고 이번엔 왼쪽에서 역시 디그 성공 한국민 세팅 차지환 쪽 밀어넣기 연타 역시 디그 성공 백으로 연결 블록과 터치아웃 류성주의 득점
오늘 경기 들어서 가장 수준 높은 랠리를 보여줬던 두 팀. 마무리는 류성주였습니다. 18-16. 그리고 최천식 감독의 작전 타임. 두 번째 작전 타임이죠. 치열했던 랠리 끝에 류성주가 마무리를 했고요. 2세트 이제 18-16 종반으로 향하고 있는 2세트 흐름. 자, 현재까지 기록을 보면 인하대학교는 범실이 70개, 한양대학교는 109개입니다. 이 39개의 범실 차가 결국 양 팀의 순위표상에서의 위치를 결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범실 차이, 강극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등하게 인하대학교와 싸워주고 있는 한양대학교. 홍상혁의 서브. 18-16 두 점 차. 강하게 그러나 네트에 걸렸어요. 18-17 한 점 차. 이호건 세터가 서브 준비합니다. 이호건 정확하게 서브 리시브 됐고 A석공으로 어택커버 구자혁. 이번엔 왼쪽으로 블러커 터치아웃. 문종혁의 득점. 19-17 홍민기 대신에 조상빈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왔습니다. 19-17 자지환의 모습. 신중하게 자리를 정했고요. 그대로 뚝 떨어지는 플랫섭. 이호건 백으로 연결. 차지환 개인 시가차. 문종혁이 얻어냈고요. 그대로 밀어넣기. 이호건 이번엔 왼쪽으로 한국민의 득점. 상대의 허를 찔렀습니다. 19-18 다시 한번 조상빈 선수가 빠지고 홍민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서브는 차지환. 연타로 개인 시간 차 문종혁. 20점 고지에 먼저 오르는 한양대학교. 여기서 최진성을 빼줍니다. 그리고 박창성 센터라인 블록킹 라인을 보강하고 있는 양진웅 감독. 서브는 류성주. 왼손으로 강하게 이호근의 선택. 왼쪽을 받습니다. 김웅비가 날아올랐습니다. 20-19 확실하게 포효하고 있는 김웅비. 다시 한번 박창성을 빼줍니다. 20-19 한 점 차. 인하대학교 홈팬들 천창범의 서브. 자, 서브에이스 이 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허를 찔렀어요. 20-20 동점. 구자혁이 걷어내지 못하면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천창범의 서브. 뚝 떨어지는 서브. 이호건 A석공으로 디그 되지 못했습니다. 김웅비가 끝까지 달려가 봤지만 한양대학교의 득점. 21-20 2세트도 끝까지 알 수 없는 상황. 문종혁의 서브. 손을 풀고 오른손으로 강하게 네트 맞고 이호근이 간신히 받아냈습니다. 왼쪽에서 김웅비 블러커 맞고 터치아웃. 21-21 동점. 박광희를 빼고 김웅비를 선택한 최천식 감독의 선택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한국민의 서브. 손으로 길게 그대로 넘어왔고요. 자, 그러나 한양대학교의 득점 인정됐습니다. 강승윤이 끝까지 맞붙어봤습니다만 한양대학교의 블로커 라인이 더 강했습니다. 22-21
이병준의 서브. 뚝 떨어지는 플랫업. 이호건 뒤쪽에 한국민에게 연결. 넘어가지 못했죠. 포 히트가 선언됐습니다. 23대 21. 팩트를 맞으면서 한양대학교의 득점. 두 점 차. 이병준의 서브. 길게 똑 떨어졌죠. 이호건 뒤쪽을 봤습니다. 한국민이 날아올랐습니다. 득점 성공. 23대 22. 다시 한번 김성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웅비를 쉬게 해주네요. 23대 22. 강한 서브 나갔습니다. 조금 힘이 들어갔던 김웅비의 서브. 그리고 다시 이호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수가 빠집니다. 24대 22. 세트포인트는 한양대학교. 최진성 김웅비를 노렸고요.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차지환이 날아오릅니다. 디그 성공. 끝낼 수 있을지. 그대로 밀어넣기. 디그 성공. 강승현. 그러나 여기서 인하대학교의 범실로 한양대학교가 2세트를 가져옵니다. 25대 22. 승부는 원점. 3세트에서 다시 한번 우열을 가리겠습니다. 여기는 인하대학교입니다. 2017 대학배구리그 인하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인하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2세트는 한양대학교가 따냈습니다. 세트스코어 1대1로 균형을 맞췄고요. 25대22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1세트 인하대학교가 한양대학교에게 듀스 접전 끝에 27대25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2세트는 달랐습니다. 한양대학교가 25대22로 다시 한번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면서 3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3세트 다시 한번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한양대학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인하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역시 1세트 초반에 보여줬던 한양대학교다운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세트는 흐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따냈고요. 인하대학교는 역시 한양대학교의 끈끈함에 당황을 하면서 1세트의 대역전을 이뤄냈던 기적을 2세트에는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3세트 경기로 돌입을 하겠습니다. 3세트는 다시 한번 인하대학교 이호건 선수의 서브로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양팀 리베로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상혁 선수가 투입되고 천창범 선수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역시 구자혁 선수가 들어오고 이병준 선수가 빠져 있습니다. 자, 이호곤의 서브로 3세트 시작합니다. 왼쪽에서 이동 공격 디그 됐고요. 그대로 넘깁니다. 최진성 왼쪽에서 공격 역시 디그 성공. 끝까지 알 수 없는 상황. 차지원이 마무리합니다. 이나대학교의 득점 1-0.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1-0. 서브는 이호건. 최진성 왼쪽에서 문종혁. 최천식 감독이 직접 받았습니다. 1-1 동점. 서브는 홍민기. 1-1 동점 상황. 홍민기의 날카로운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요. 백에이로 차지만 그러나 블록팅 성공. 문종혁. 계속되는 홍민기의 서브. 차지원을 지키고 있었던 문종혁. 홍민기 왼손으로 정확하게 찔러놨습니다. 이호건 올려주고 한국민이 날아올랐습니다. 어택 커버 이후에 차지환 들어갑니다. 1-2 동점. 동점을 만드는 차지환. 최진성이 항의를 해봅니다만 심판의 판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2-2 동점. 차지환의 서브. 최진성 뒤쪽을 받고요. 류성주 들어갔습니다. 3-2. 이상혁이 끝까지 쫓아가 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득점에 성공한 류성주의 서브. 3-2. 류성주 왼손으로 뚝 떨어뜨리는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요. 그대로 스파이크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박광희 득점. 2세트에 잠시 휴식을 가졌던 박광희가 확실하게 공격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3 동점. 뚝 떨어지는 서브 최진성 그대로 A석공 연결해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고요. 구자혁 문종혁을 받고 차지환의 딕 그리고 공격 치열합니다. 뒤쪽에서 백어택 어택커버 이병준 어딜 보죠. 에이석공 블록킹 어택커버 차지환 왼쪽에서 한국민 끝입니다. 이나대학교 득점. 랠리의 끝은 한국민이었습니다. 4-3. 서브는 송원근. 잘 받아냈고요. 오른쪽에서 류성주가 떠오릅니다. 막아냈고요. 박광희의 득점. 류성주가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박광희의 스파이크가 더 강했습니다. 5-3. 김웅비와 강승윤을 대신해서 들어온 천창범과 송원근, 박광희가 감독의 선택에 발맞춰 자신들의 진가를 확실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송원근의 서브. 최진성 이동 공격 어택커버 최진성. 구자혁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문종혁의 득점 성공합니다. 5-4. 확실한 오픈 공격에 종지부를 찍는 문종혁. 5-4 한 점 차. 문종혁의 서브. 강하게 때립니다. 그러나 나갔어요. 이나대학교의 득점 6-4.
한국민의 섭. 문종혁의 모습. 서브는 한국민이 준비합니다. 6대4 두 점차 앞서 있습니다. 강하게 나갔습니다. 자, 지금은 닿았다는 판정인데요. 뒤쪽에 있던 선심 두 명이 닿았다는 판정을 동시에 내렸습니다. 이나대학교의 득점, 한국민의 서브에이스가 인정되는 시점, 그리고 주심이 선심을 불러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혁 선수가 끝까지 안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번엔 다시 심판의 판정이 바뀌었고요. 이나대학교 선수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혼란한 상황, 6대5가 될지 7대4가 될지. 이나대학교의 박강희 선수, 한국민 선수의 서브가 맞고 나갔는지 안 맞고 나갔는지. 결국 최천식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안 맞고 나갔다는 판정과 함께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6대5가 됐습니다. 최천식 감독이 3세트 첫 번째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어수선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냉정함을 요구하고 있고요. 주심과 부심, 선심의 판정에 조금은 불만이 있어 보이는 양팀 선수들. 그러나 따라야겠죠. 6대5 한 점차. 한양대학교의 서브, 이병준의 서브. 뚝 떨어집니다. 위쪽을 봤고요. 그대로 공격 들어갑니다. 박광희 블록과 터치아웃. 자칫 흐름이 넘어갈 수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박광희가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7대5 두 점차. 서브는 박광희. 왼쪽으로 그대로 에이석공. 홍민기의 득점. 확실하게 에이석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7대6 한 점차. 서브는 최진성. 박광희를 받고요. 차지환이 날아올랐습니다. 8대6 두 점차. 2016 MVP를 달성했던 이 선수, 확실하게 이름값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8대6 두 점차. 천창범의 서브. 길게 넘어갔습니다. 8대7. 한양대학교 홍상혁이 서브 준비합니다. 8대7 한 점차. 신중하게 준비한 홍상혁. 그리고 강하게 때립니다. 뒤쪽에서 차지환, 확실한 타점. 9대7 상대 블로커보다 두 발짝 위로 올라가 있는 차지환의 타점. 두 점차의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9대7 이호건의 서브. 강하게 최진성이 류성주를 받고요. 왼손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10대7 석점차를 만드는 이나대학교. 서브는 이호건. 이번엔 블랙서브로 나갔습니다. 허를 찔러봤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홍민기의 서브. 10대8 두 점차. 홍민기가 확실하게 찔러봤습니다만 역시 길었어요. 사이좋게 범실을 하나씩 나눠 갖고 있는 두 팀.
11대 8 석점차. 차지 환했어. 뚝 떨어지죠. 공상익을 맞고요. 최진성 왼쪽 밀어넣기. 그러나 블록킹 성공 한국민. 애매한 공격 끝에 블록킹으로 점수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12대 8 넉점차. 양진웅 감독의 작전 타임. 자, 1세트와 2세트와는 다르게 3세트는 조금씩 인하대학교가 자신들의 진가를 발휘하면서 한양대학교를 압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대 8 넉점차로 앞서 있고요. 선수별 누적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차지환 선수 62득점,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홍상혁 선수는 34득점, 문종혁 48득점, 유성주 선수죠 44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산되어 있는 공격 템포를 갖고 가는 한양대학교입니다. 12대 8 넉점차. 인하대학교의 넘버원 카드 차지환의 서브. 최진성 그대로 에이석공 연결. 디그 성공. 이상혁이 디그를 성공했고요. 박광희가 날아올랐습니다만 나갔어요. 한양대학교의 득점. 12대 9 석점차. 서브는 류성주. 왼손으로 백태 맞고 넘어왔습니다. 뒤쪽으로 이동 공격 빼기. 송원근의 득점. 2호건과의 약속된 플레이. 송원근이 확실하게 마무리합니다. 13대 9. 송원근의 서브. 공상혁을 받고요. 구자혁의 세팅. 그리고 스파이크 들어갔어요. 문종혁. 한양대학교는 오늘 문종혁 선수가 확실하게 주 득점원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13대 10 석점차. 문종혁의 강한 서브가 네트에 걸리면서 인하대학교의 득점. 14대 10 넉점차. 서브는 한양대학교의 한국민. 한국민이 신중하게 높게 그리고 강하게 서브를 날립니다. 리시브 됐고 높게 튀어올랐습니다. 류성주가 오픈 공격으로 왼쪽을 받습니다. 그대로 밀어넣기. 이번엔 차지원의 백어택. 어택 커버 문종혁. 다시 한번 홍상혁 디그 성공. 박광희 연타 나갔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득점. 14대 11 석점차. 계속되는 랠리 끝에 한양대학교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4대 11 이병준의 서브. 뚝 떨어지는 서브 리시브 됐고요. 뒤쪽에서 차지환 공격 성공했습니다. 15점. 차지환 선수 앞에 블로커가 4명이 떠올랐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나는 차지환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인하대학교 15대 11 박광희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죠. 그리고 왼쪽으로 오픈 공격 홍상혁 그대로 밀어넣습니다. 최진성 그대로 백어택. 문종혁 조금은 불안했던 모습 그러나 확실하게 마무리합니다. 15대 12 석점차. 서브는 최진성 오른손으로 길게 때려봤고요. 불안했어요. 차지원 쪽을 봤습니다. 디그 됐고 최진성 왼쪽에서 홍상혁 디그 성공했습니다. 한국민이 공을 그대로 넘깁니다. 구자역의 디그 최진성 왼쪽에서 류성주 득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득점.
100퇴 맞고 그대로 넘어가면서 범실. 16-12 넉점차. 천창범의 서브.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득점 16-13. 석점차 넉점차가 계속되는 시속게임. 분위기 반전이 확실하게 필요한 한양대학교. 홍상혁의 서브. 신중하게 그리고 강하게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한국민이 그대로 넘깁니다. 최진성의 선택은 문종혁을 받습니다. 들어갔어요. 범실이군요. 너무 깎아 때린다는 것이 인하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됐습니다. 블로커를 너무 의식했죠. 블로커의 왼쪽 빈 공간을 누렸던 문종혁. 사이드라인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이호건의 서브. 최진성 오른쪽에 류성주 지금 됐고요. 차지환 나갔습니다. 17-14. 석점차 홍민기가 빠지고 조상빈 선수가 다시 한번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왔습니다. 17-14 석점차. 1학년 학생 남성고를 나온 조상빈 여유있게 그리고 서브 100퇴를 넘기지 못하면서 서브 범실. 이번엔 박광희를 빼주고 다시 한번 김웅비를 투입하고 있는 최철식 감독. 자, 박광희와 최천식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는 최천식 감독. 그리고 여기서 양진웅 감독의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3세트 마지막 작전 타임. 아무래도 인하대학교가 18득점 이제 20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3세트를 내주게 되면 내리 4세트와 5세트를 따야 하는 한양대학교 입장에선 지금이 승부처라고 양진웅 감독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양팀 세터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최진성 세터. 수비 지표를 보면요, 세트가 248개, 에버리지 9개를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인하대학교 이호건 세터 에버리지 11.27개를 기록을 하면서 조금은 앞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 두 선수의 그 지략 대결도 한번 볼만한데요. 아직까지는 무승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14 역점차. 차지환의 섭. 뚝 떨어지는 섭. 최진성 그대로 에이석공. 불안한 리십 넘깁니다. 연타로 넘기고 살려냈습니다. 최진성 문종혁을 받고요. 밀어넣기. 그리고 박광희. 여기서 한양대학교의 득점. 김웅비가 받는 과정에서 범실이 있었습니다. 18-15 석점차. 서브는 류성주. 왼손으로 강하게 나갔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갔던 유성주의 섭. 자, 송원근을 빼주고요. 원포인트 섭으로 임승규 선수가 오늘 경기 처음으로 코트를 밟고 있습니다. 임승규의 섭. 강하게 그러나 네트를 건드립니다. 19-16. 다시 한번 임승규를 빼줍니다. 19-16 석점차. 서브는 문종혁. 오른손으로 강한 서브. 리시브 살짝 불안했고요. 오른쪽에서 한국민의 공격. 유성주가 올려주자 보다 왼쪽입니다. 홍상혁 밀어넣기 살려냈습니다. 김웅비가 날아올랐고 어택 커버. 이번에 차지원의 백어택. 블락카 터치아웃. 모든 랠리의 끝엔 이 선수가 있었습니다. 차지원 20-16 넉점차.
3세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서브는 한국민. 강하게 서브. 최진성 왼쪽을 받고야 홍상혁 나갔습니다. 범실. 21대16. 5점 차. 조금은 멀어 보이는 점수 차.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브는 계속되는 한국민. 리시브 살짝 불안했고요. 류성주의 세팅. 홍상혁의 스파이크! 아웃라인 바깥쪽에서 이상혁이 건드렸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득점. 다시 한번 김웅비를 빼주고 박광희를 투입시키고 있는 최천식 감독. 그리고 박창성 선수가 들어온 한양대학교입니다. 21대17. 리시브 됐고요. 이호건의 선택은 박광희였습니다. 여기서 네터치. 박광희의 득점 22대17. 자, 이호건을 빼주고 다시 한번 김성수를 투입시키고 있는 최천식 감독. 더 이상의 추격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대17 5점 차. 박광희의 서브 나갔어요. 22대18. 서브는 최진성. 한양대학교의 세터. 리시브 박광희. 왼쪽에서 차지환 블럭과 터치아웃. 공격 성공했습니다. 23대18. 3세트는 인하대학교 쪽으로 약간은 기울고 있습니다. 13대8. 23대18. 천창범의 섭. 자, 서브하는 과정에서 로테이션 반칙이 일어났습니다. 조금은 보기 드문 반칙인데요. 최진성 선수가 서브하기 직전에 앞쪽으로 나왔다는 판정이죠. 후위라인에서 전위라인으로 급박하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인하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세트포인트 인하대학교. 그러나 서브 범실. 이재선 부심의 매눈. 조금은 쫓겨있는 한양대학교. 24대19 5점 차. 극적인 기적이 필요합니다. 홍상혁의 서브. 강하게 때립니다. 리시브 됐고요. 그대로 넘기는 과정. 그리고 차지환 밀어넣기. 자, 류성주의 득점. 24대20. 자, 류성주와 차지환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잠깐 부딪혔는데요. 24대20 넉점 차. 세트포인트는 인하대학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하대학교가 점수를 따게 되면 3세트를 가져가면서 세트스코어 2대1로 앞서가게 되고요.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죠. 반면에 한양대학교는 4-5세트를 내리 연달아서 원정에서 따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4세트를 임하게 되겠습니다. 한 점 남은 인하대학교, 기적이 필요한 한양대학교. 24대20. 서브는 홍상혁. 홍상혁의 서브 강하게 들어갔고요. 끝낼 수 있을까요? 차지환이 마무리했습니다. 3세트 25대20으로 차지환의 스파이크로 마무리하면서 세트스코어 2대1로 인하대학교가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 4세트에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인하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자, 2017 대학배구리그 인하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3세트는 인하대학교가 따내면서 세트스코어 2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4세트를 승리한다면 인하대학교가 홈경기 패배 이후 개막전 경기 패배 이후 3연승을 기록하면서 리그 4연패를 향한 순항을 계속하게 되고요. 한양대학교는 반면에 4연패에 빠지게 됩니다. 자, 1세트는 27대20으로 인하대학교가 따냈습니다. 2세트는 25대22로 한양대학교, 그리고 3세트는 25대20으로 인하대학교가 따내면서 마지막 4세트가 될지 아니면 최종 세트로 갈지 4세트에서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역시 3세트에서는 인하대학교 다은 그 양 좌우 쌍포 차지환과 박광희, 그리고 교체에 들어온 김웅비와 한국민의 활약이 돋보였던 경기였고요. 반면에 한양대학교는 범실이 조금 많았던 3세트 경기였습니다. 자, 현재까지의 득점을 한번 살펴보면 차지환 선수가 1세트에 7득점, 2세트에는 1득점, 3세트에 9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17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던 차지환 선수, 이제 4세트를 맞이하겠습니다. 자, 4세트는 한양대학교의 성공입니다. 홍상혁 선수의 서브로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양대학교가 공격하겠습니다. 왼쪽에 위치해있는 하얀색 유니폼의 인하대학교 첫 서브부터 강하게 들어갔고요. 어택커버 됐습니다. 이호건이 왼쪽을 봤어요. 차지원이 밀어넣기, 디그 됐고요. 날아올라서 스파이크로 마무리 류성주. 한양대학교가 첫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4세트 1대0. 반면에 한양대학교는 문종혁 선수가 제일 좋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상혁은 5득점, 여기서 서브 범실. 문종혁이 1세트에는 5득점, 2세트에 3득점, 3세트에 5득점을 기록하면서 13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1대1. 이호건의 서브 여기서 들어갔네요. 호비 맞지 않았어요. 서브 에이스 2대1. 홍상혁과 최진성의 호비 맞지 않으면서 이호건의 서브 에이스로 기록이 됐습니다. 2대1. 서브는 계속된 이호건. 다시 한번 플랫업 오른쪽에서 공격 들어갔습니다. 류성주. 4세트의 모든 득점을 해결하고 있는 류성주. 한양대학교 서브는 교체에 들어온 박찬웅. 뚝 떨어지는 서브, 기호건 왼쪽을 봤습니다. 한국민의 서브 나갔습니다. 그러나 맞았다는 판정, 이번에도 주심과 부심의 판정이 엇갈렸습니다. 선심은 길을 들었습니다만 주심과 부심의 판정은 터치아웃을 선언했습니다. 2대2. 이렇게 되면 3대2가 되는군요. 아쉬워하고 있는 류성주, 그리고 서브 준비하는 차지환. 목적타 서브 오른쪽에서 류성주 블락킹 성공. 박광희 류성주의 습성을 파악하고 확실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박광희의 득점입니다. 4대2, 두 점차. 차지환의 서브 이번에 퀵 오픈, 어택 커버 됐고요. 나갔습니다. 연속된 인하대학교의 득점. 결국 양진웅 감독이 3세트 이른 시간에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상대의 길을 살려주고 있는 이런 범실 한 번쯤은 끊어갈 필요가 있었죠.
자, 3세트의 공격 점유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지환 선수가 44.83%, 박광희 선수가 24.14%, 한국민이 10.34, 그리고 한양대는 문종혁이 37.93, 홍상혁이 27.59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레프트 포지션에서의 양팀 선수들의 치열한 접전, 차지환과 문종혁의 대결로 압축할 수 있는 오늘 경기. 아직까지는 차지환의 인하대학교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5대2. 역시 플랫서브 다이렉트 킬 박광희! 6대2를 만듭니다. 분위기를 완벽하게 가져옵니다. 인하대학교 6대2 넉점차. 차지환의 섭 리시브 불안했고요. A석 공 어택 커버 최진성 그대로 넘어가지 못했고요. 인하대학교의 찬스. 왼쪽에서 박광희 연속 3득점!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7대2. 4세트 초반이지만 점수차가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차지환의 섭. 이번엔 길었습니다. 7대3. 확실한 반전 카드가 필요한 한양대학교. 서브는 유성주. 차지환을 받죠. 이호건 왼쪽으로 박광희를 받고 디그 냈고 그대로 공격 어택 커버 됐습니다만 인하대학교의 득점. 최진성의 범실 8대3 5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서브는 송원근. 뚝 떨어지는 섭. 왼쪽에서 그대로 다이렉트 킬 천창범. 문종혁의 오픈 공격을 디그로 성공했고 이걸 천창범이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4세트 마지막 작전 타임조차 여기서 활용을 하고 있는 양진웅 감독. 그만큼 긴박하다는 얘기겠죠. 9대3 6점 차. 더 이상의 점수 차는 패배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3세트와 4세트 우리가 4연패를 도전하는 팀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인하대학교. 한양대학교를 개막 이후 4연패 수렁에 빠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대3 6점 차. 서브는 송원근. 목적타 섭 리시브 불안했고요. 왼손으로 스파이크 들어갔습니다. 류성주. 최진성이 류성주를 선택을 했고 류성주가 이런 믿음에 보답을 했습니다. 서브는 문종혁. 플랫 서브 그대로 넘어왔고요. 디그 했습니다. 한국민 쪽으로 공격 성공! 10점 부지를 한국민이 지켜냅니다. 등번호 10번의 한국민이 10점째를 기록합니다. 6점 차. 송상고를 졸업한 2학년 선수 한국민의 섭. 높게 떠오르고 강하게 때립니다.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이호건 다시 한번 한국민의 선택. 그러나 안테나에 맞으면서 한양대학교의 득점. 10대5 5점 차. 문종혁을 빼주고 조상빈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브는 이병준. 높게 이호건 박광희를 받고요. 공격 성공. 4세트는 박광희의 세트입니다. 11대5 6점 차.
서브는 박광희.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홍성혁 디그 성공. 차지 환의 마무리 나갔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득점 11대6. 점수차를 줄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한양대학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최진성의 서브. 박광희, 이호건, 차지원의 이동 공격 들어갔습니다. 더블 스코어 12대6. 뒤쪽에서 먹잇감을 노리고 들어갔던 맹수처럼 확실하게 공격을 꽂아넣습니다. 12대6, 6점 차. 천창범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어요. 그대로 다이렉트 킬. 송원근의 득점. 그러나 이 과정이 한양대학교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쉽게 점수를 주고 말았어요. 13대6, 7점 차. 서브는 계속되는 천창범. 너무 길었죠? 선심을 맞췄습니다. 13대7. 6점 차로 뒤져있는 한양대학교. 서브는 홍상혁. 반전이 필요한 한양대학교. 그리고 그 반전을 막고 있는 인하대학교의 차지환. 어택 커버 됐고요. A석공으로 디그 성공. 누가 마무리할까요? 그대로 넘깁니다. 한국민 이호건. 왼쪽에서 차지환. 14대7을 만듭니다. 막을 수가 없는 타점으로 득점에 성공했던 차지환. 이호건의 서브. 최진성 이번엔 왼쪽을 택했습니다. 득점 성공. 조상빈의 오늘 경기 첫 득점. 원포인트 서버로만 들어왔던 조상빈이 오픈 공격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병준이 빠지고 홍민기가 들어왔습니다. 14대8, 6점 차. 박강희 리시브, 이호건, 그리고 차지환. 확실하네요. 15대8, 7점 차. 차지환을 빼줍니다. 그리고 김웅비를 투입시킵니다. 김웅비가 서브. 2세트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김웅비가 4세트에 서버로 들어왔습니다. 15대8, 7점 차. 뚝 떨어지는 플랫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 왼쪽에서 조상빈 블러킹. 상대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송원근의 블로킹 득점. 16대8. 기울어지는 경기의 흐름. 김웅비의 서브. 그러나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득점. 16대9. 유성주가 서브 준비합니다. 네트 맞고 행운의 득점. 서브 에이스. 16대10. 조금씩 쫓아가고 있는 한양대학교. 그리고 이 흐름을 꺾어버리는 최천식 감독의 작전 타임. 이제 인하대학교의 승리까지는 9점이 남았습니다. 16대10. 반면에 한양대학교에게는 정말로 말 그대로 기적이 필요한 상황. 4세트를 따내고 5세트까지 잡아내야 하는 한양대학교의 절체절명의 순간. 양진웅 감독의 표정도 어두워져 있습니다. 16대10, 6점 차로 뒤져있는 한양대학교. 첫 승이 이렇게도 어렵군요. 한양대학교는 다음 경기에 중부대학교와의 경기가 있고요. 인하대학교는
충남대학교의 경기가 있습니다. 유성주의 서브 너무 길었죠. 인하대학교의 득점 17대 17점 차. 범실을 줄여나가면서 기회를 엿봐야 하는 한양대학교. 송원근 서브 유성주 선수의 모습이죠. 자,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경기 지연에 따른 인하대학교의 옐로 카드. 17대 17점 차. 리시브 됐고요. 이 공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최진성의 센스 있는 플레이. 자, 이런 플레이로 조금씩 분위기를 가져와야겠죠. 17대 11, 6점 차. 2단으로 바로 연결해봤습니다. 조상빈의 서브. 1, 2세트에 보여줬던 한양대학교의 끈끈한 배구가 다시 한번 살아나야 하는 지금의 흐름. 그대로! 자, 선심 두 명의 판정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아웃을 판정하는 최종 주심의 선택. 인하대학교의 득점 18대 11. 서브는 한국민. 리시브 불안했고요. 뒤쪽에서 날아올라서 류성주가 꽂아 넣습니다. 그러나 디그 됐고 백어택으로 공격 성공. 김웅비 19대 11. 리베로는 안창우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8점 차. 한국민의 서브 강하게 나갔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득점 19대 12. 서브는 홍민기. 깔끔하게 한국민이 마무리합니다. 20점. 지금 인하대학교는 이호건 선수가 거의 경기를 진두지휘하면서 한국민 선수와 김웅비 그리고 박광희 교체에 나가 있는 차지환 선수까지 골고루 골 배분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20대 12, 8점 차. 승부의 추가 많이 기울어진 상황. 그리고 A 석공 박찬웅이 돌려봤습니다. 20대 13, 7점 차. 양진웅 감독은 그동안 뛰지 않았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최진성의 서브. 2단 그리고 왼쪽에서 김웅비. 21점을 만들어냅니다. 8점 차. 천창범을 빼주고요. 12번에 임승규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갔습니다. 21대 13, 8점 차. 송상구를 나온 2학년 임승규. 뚝 떨어지는 플랫업. 중앙 파이프 공격. 디그 됐고요. 한국민 먼 거리에서 때립니다. 나갔어요. 나갔다는 판정. 21대 14. 두 팀 선수들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즐기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홍상혁의 서브 강하게 서브 에이스.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홍상혁의 서브. 21대 15. 포기하긴 아직 이릅니다. 미라클이라는 영어 단어가 지금은 필요한 한양대학교. 21대 15. 다시 한번 홍상혁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죠. 이호건 중앙 파이프 공격 막아냈습니다. 박찬웅. 21대 16, 5점 차.
서브는 홍상혁. 그러나 이 중요한 타이밍에서 홍상혁이 서브 범실을 기록했습니다. 22대16. 조금은 아쉬웠던 상황. 6점 차 이호건의 서브. 너무 약했죠. 네트를 살짝 넘겨보려던 시도. 22대17. 5점 차 서브는 박찬웅. 앳돼 보이는 얼굴 1학년 선수입니다. 길게 나갔습니다. 23대17.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한양대학교. 이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 인하대학교. 6점 차 김웅비가 날아올라서 리시브 됐고 왼쪽에서 공격 블러킹으로 마무리합니다. 한국민 오늘 경기의 승리를 확신하는 한국민의 블러킹 매치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24대17. 김웅비의 마지막 서브가 될지. 그리고 여기서 서브에이스. 극적인 드라마 이렇게 써집니다. 25대17. 인하대학교가 4세트를 가져오면서 오늘 경기 3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승리팀 최천식 감독과 차지환 선수의 인터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연패를 향한 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팀 인하대학교의 최천식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 소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좀 어려운 경기였는데 그래도 마무리가 잘 돼가지고 다행인 것 같고요. 오늘 경기에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을 많이 찾았는데 그걸 좀 앞으로 남은 기간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야 할까요? 선수들이 뭐 기술은 그렇다래도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4연패도 가능할까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각 대학마다 경기대도 그렇고 홍대도 그렇고 지금 뭐 전승을 하고 있긴 하는데 조금씩 이제 약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고 네. 그 약점을 어느 팀이 좀 빨리 보완하는 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를 찾아주신 홈팬들과 더불어서 또 시청하고 계신 인하대학교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인데도 이렇게 체육관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나은 경기력으로 좀 보답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팀인 최천식 감독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팀인 인하대학교 최천식 감독 만나봤고요. 잠시 후에 수훈 선수인 차지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에 멋진 수훈 선수, 인하대학교의 차지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승리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첫 경기 지고 조금 안 좋게 출발해가지고 좀 선수들끼리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3연승 하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3연승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가 7경기인데요. 나머지까지 합쳐서 10연승도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선수들끼리 팀 그 내부에서 무너지지만 않으면 10연승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4연패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항상 저희가 그 중점적으로 하는 게 무조건 4연패이기 때문에 꼭 4연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계하다가 3세트 후반이었나요? 4세트 중반에 눈을 좀 맞으신 걸로 봤는데 괜찮으신가요, 그거는? 네, 괜찮습니다. 어떤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공을 먼저 넣었는데 이제 네. 상대팀 선수가 공을 때리려다가 제가 눈에 맞아서.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4연패를 응원하고 있는 이나대학교 팬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맨날 오전에 수업 들어가고 야간 새벽에 운동하는데 항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늘 이렇게 홈 경기 하면 와주셔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부와 운동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하는 차지환 선수였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인하대학교의 차지환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인하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대학배구리그 4라운드 경기 인하대학교가 3대1로 승리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이민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